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부자에게 주는 경고라는 제목으로 조지영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그 한국에서 옛날에 그 부자 되세요라는 그 인사가 한때 유행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직도 뭐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를 한 사람들을 종종 만났는데 사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어색했어요. 뭐 지금도 어색하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지난 한 주간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크게 싸웠습니다. 싸운 이유가 돈 때문에 싸운 거예요. 사실은 돈 때문에. 곰곰 생각해보니까는 이게 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무능력과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어떤 나의 개인의 어떤 문제일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첫째가 부자들은 들으시오. 여러분들이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며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라고 저는 이제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천적인 가르침을 저희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를 쭉 읽어보고 알겠지만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가 2장에서 1장하고 2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나 자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너희 부자들이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행복하라 그리고 여러분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오히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어떤 기준을 세우거든요. 또 반대로 또 비슷하게 2장에서 너희 교인 중에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그 차별을 무엇을 기준으로 한 차별이냐면 바로 부를 기준으로 한 차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읽어보면은 여러분 모임 중에 어떤 부자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상성으로 인도해서 여기 앉으십시오. 온갖 그 친절한 말과 환대를 한다. 반면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너희들은 너는 그냥 저 뒤에 가서 앉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것을 정말로 싫어한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읽어보면 굉장히 어떤 실천적이면서도 특별히 그 부와 관련돼가지고 그 경고 그리고 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 차별을 하는 게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을 가지고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가졌느냐 가지고 그 차별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큰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너희 부자들은 정말 이제 통곡하고 애통해라. 왜? 너희들이 닥쳐 한날이 임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4절 이하로부터 여러분 읽어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4절하고 이제 6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낸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싹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아우성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부자들은 일꾼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착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착취 소리가 너무 그 배고파 죽어가는 그 임금을 못 받아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 그런 어떤 부모들의 원성이 하나님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 그걸 들으셨으니까 그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습니까?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임박한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하고 3절에 보니까는 부자들이 쌓아놓은 재물과 옷이 다 녹이 슬고 금이 섰다는 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너희들의 쌓아놓은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 부와 그 다음에 또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이 종이 슬고 너희들이 가지고 온 은과 금이 다 녹이 슬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나중에 너희들 살을 파먹는 그런 징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부자들이 너무나 많은 부를 갖다가 이제 쌓아서 이제 뭐
광에다 쌓아놓고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이제 뭐 금고에다 쌓아놓고 스위스 뭐 계좌에다 쌓아놓고 또는 심전에 뭐 다락 파가지고 다락방에다 숨겨놓고 너무 많이 쌓아서 거기에 막 이제 이 막 이제 막 그 막 좀이 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안 날아주는 거예요. 요새 뭐 재활용이 한창 유행인데 그 청소 업계에서 그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선호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막 막 그 권리금까지 주고서 그 청소를 맡으려고 한 지역이 있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초구나 저기 강남권 잘 사는 그런 데는 거기 나오는 것들이 뭐 너무 좋은 거니까 그 청소 거기 청소권 따내면 그냥 뭐 굉장히 이익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저기 뭐 가양동이나 이런 데 거기는 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선호 안 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 어떤 제가 그 기사 읽었는데 청소 업자들이 뭐 그런 데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 어떨 때 좀 자기 아주 좀 슬픈 좀 씁쓸한 경험을 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명품 가방이나 어떤 옷들이 딱 나와 너무 좋았는데 딱 보면은 이제 가위로다 다 잘라요 일부러. 왜냐면 이제 그 자기가 입던 거 누가 입거나 괜히 기분 나쁘다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내놓을 때 아예 그냥 못 입게 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온대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바로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넘쳐나고 하는데도 이걸 그냥 주기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썩는 거예요. 좀 쓸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인류가 충분히 모두 먹고 남을 정도의 그 곡식이 생산돼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뭐 보리나 그 밀이 잉여 막 생산이 되게 나오면은 그거 무료로 안 나눠줍니다. 다 태평양 바다에 이제 파묻던가 폐기 처분하지 그냥 안 나눠줘요. 왜? 그렇게 하면은 곡식값이 확 떨어지니까는 일부러 그게 폐기 처분할지언정 무료는 안 줍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 성형말이 맞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부가 쌓아가지고 막 좀이 쓸어도 그 버릴지언정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아마 대부분의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부자가 된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한 95% 이상은 아마 부자하면은 그 착취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고 부자가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인데 제가 최근에 그 서울대 그 송호근 교수님이 쓴 이분법 사회를 넘어서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그때 고전에는 장하준 교수님 잘 아시죠? 장하준 교수님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진실 또 우리 그 교회도 있는데 그 나쁜 사마리아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야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가 부자들 중심으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얼마만큼 그들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장하준 교수님은 이제 그들의 그 책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부자들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를 이제 부자 나라들은 부를 모으고 부자가 될 때는 다 보호무역하고 다 저기 뭐야 자기 자기 나라 기업가들에게 막 그 보조금 대주고 그다음에 보호무역 해가지고 그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 놓고 지금에 와서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제3세계 나라들에게는 다 빗장을 열어라. 그러니까 세계 무역을 해서 저기 뭐 공평한 무역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로는 사단을 걷어차는 거예요. 자기는 올라오고 밑에 사람 못 올라오도록 사단을 걷어차는 이런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자본은 기본적으로 탐욕을 가득 차 있어서 자기만 살다는 어떤 그런 논리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서에서도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는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성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성서는 굉장히 좀 부자에 대해서 좀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지만은 긍정적인 부분이 이만큼 있다면은 부정적인 부분이 이만큼 있다면은 긍정적인 부분은 이만큼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기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하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어느 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고 십일조를 드리고 뭐 탐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 그 부자를 다 보더니 근데 네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였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고 나에게 오라. 그랬더니 이 부자는 처음에는 예수님께 굉장히 행복하게 왔어요. 아, 내가 좀 뭔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와서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성서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아주 슬픈 모습으로 돌아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자는 그걸 하기에는 너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져서 돌아갔다요. 근데 그 후에 나온 예수님 말씀 더 재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보아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하니까 이거 생각해보세요. 낙타가 이거보다 더 크잖아요. 이런 큰 낙타가 이 바늘귀 보이 요새 아마 그 바늘귀 쉴 끼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노안이 오셔가지고 저도 막 어떨 때는 많이 잘 안 되는데 그 조그만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희한 아주 희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오직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저는 그 말을 또 공부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부자가 선을 베풀고 자기 걸 나눠 쓴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감화 감동을 받고 싹 변화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기독교인이 돼야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들 중에서는 록펠러라는 아주 부자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시카고에 있는 유니버시티 시카고 가면 그 시카고 대학을 록펠러 재단이, 록펠러가 그 돈을 아주 엄청나게 기부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그 록펠러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그 예배당이 바로 록펠러 채플이에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도 멋있는데 그게 다 록펠러가 이제 기부를 해서 만든 그 모든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 락펠러가 얼마나 참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심지어 12조까지 했던 사람이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다 라고서 우리가 막 저도 배웠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11조를 잘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경제나 역사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마 락펠러의 일대기를 본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평가가 정반대입니다. 이 락펠러가 사실 부자가 된 건 이제 독점을 한 거예요. 독점, 독과점. 그러니까 경쟁사들을 완전히 독점을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노동자들을 얼마나 착취했는지 굉장히 노동조합 그 만든 거 철저히 타파하고 그러니까 억압하고 아주 저임금을 줘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건데 아이러니컬 한 거는 그렇게 해가 11조 잘해서 또 굉장히 기독교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죽을 때도 그걸 갖다가 또 사회 환원해가지고 많이 환원해서 지금까지도 아주 락펠러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저는 그래요. 야 이게 바로 오늘 야고보서에 읽은 말씀 정말로 그 일꾼들이 소리치고 그 이런 것들이 락펠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라는 생각들. 근데 많은 이제 기독교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뭐 우리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사람 누구죠?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뭐 빌 게이츠 재단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또 그 사람 이메일을 한번 딱 까보면은 이 사람은 그 독점을 한 자기 그 MS 익스플로어하고 그 윈도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독점법을 반독점법을 어기면서 아주 불법을 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익스플로러 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해서 뭐 네스케이프나 이런 거 다 죽여버리고 해서 엄청나게 벌금도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락펠러나 그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할 때 우리나라와 다르게 상속세가 뭐 어마어마해요. 70% 이상의 상속세로 때려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자기가 그냥 기부를 안 하고 죽어도 그게 거의 한 70% 이상이 세금으로 찢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거기다 내가 기부를 하면 그게 다 면제받으니까 어떤 걸 속해 좀만 더 해가지고 기부하면 자기가 길이길이 이름도 빛내고 이런 걸 선택하는 경우가 도대체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물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주 그 자선심이 많아서 이제 기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그 이면을 보면은 세금 그게 굉장히 큽니다. 세금 감면이 세금 감면과 함께 명예가 주어지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 혹시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23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그 소위 말해서 그 고난받는 어린 고난받는 종. 그래서 이제 이사야 우리 보통 기독교에서 이사야 53장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글이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누가 그 아주 유명한 그 말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쭉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구약 학자들이 뭐 연구할 부분이지만 그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사야 53장은 그 고난받는 의인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근데 53장 이사야 53장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이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나 또는 의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폭력도 휘두르지 않았어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지만은 그는 아주 부당하게도 악한 사람들과 같이 묻혔고 심지어는 이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의로운 사람에게 아주 숨어져 불명예고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데 나쁜 사람들의 손에 죽이고 나쁜 사람들 함께 묻힌다는 거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서 자체도 굉장히 부자들이 악한 사람들과 동류다 이런 식으로 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성서에 보면 부자들에 대해서도 좀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분이 그 많지는 않은데 특히 잠언에 보면 약간 좀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잠언 10장 15절에 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폐망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자를 좀 더 좋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서에 보면은 이제 부자 좋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욥인데 욥 같은 경우는 그 당대의 부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리고 욥기 읽어보면은 욥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나눠주고 구제를 많이 해서 그를 원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 요셉도 굉장히 부자였죠. 근데 이들은 굉장히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유들이 나눠주고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일을 한 부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부자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성서에 그 어떤 주제를 하나 발견했냐면 여러분 잠언이 굉장히 실용적인 책인데 잠언 30절하고 8절하고 이제 9절에 보니까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근데 왜 그랬을까요? 30장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리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좀 실천적이면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바가 많죠. 여러분, 제가 뭐 락펠러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 그 이명박 정권이 이제 다음 달에 끝나는데, 전 임기가 끝나는데, 이명박 정권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 들었던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그 내각 구성할 때 고소영 내각이라 했잖아요. 고소영 내각. 그러니까 고대 소망도의 뭐더라? 영남 지역. 근데 그 내각 임명한 사람들이 이 뚜껑을 열어보면은 뭐 지금 뭐 그 마지막 그 이도욱 그 씨 같은 경우에도 아주 하이라이트인데, 그 정당에 불을 모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뭐 탈세를 하거나 뭐 절세를 하거나 뭐 비리에다가 뭐 뇌물 받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 그 정말 저는 이번에 그 이동욱 씨 그걸 보면서 헌법재판장 임명한 거 보면서 완전히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야 저렇게 사람이 윤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몇 억씩을 갖다가 자기 돈을 개인도 썼는데도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이거 뭐 그 변호사협회에서는 그 사람을 갖다 이제 횡령죄로 고소하는 걸 생각해 본다고 하는데, 그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게 별로 이렇게 뭐 부끄럽지 않는, 그러니까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래요. 부자가 정말 악하지 않은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 저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사실 여기 안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아 나는 그래도 중산층에 좀 속한다라는 생각 들으신 분 계세요? 제가 뭐 신문 읽어보니까는 한국에서 그래도 좀 부자 소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한 보유 자산이 한 20억은 돼야지 부자 소리 듣는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서구였던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서 너무 부가 좀 천박하고, 그리고 그나마 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정신이 굉장히 없습니다. 저는 단언해요. 미국은 아마 내 생각에는 한 10% 정도, 서구는 한 10% 정도의 정말 양심적인 부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99%는 다 부정한 부자들이고 한 1% 정도만 좀 양심적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 1%도 제가 많이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잘되게 생각하고 뭐 학원도 보내는 이유가, 좋은 대학 보내고 이런 이유가 내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 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여러분 자녀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녀가 되는 걸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다 잘 열심히 신앙해가지고 다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부자 되세요. 부자가 돼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 가치관을 거의 다 맞죠. 이건 약간 이율배반, 성서에 생각하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한다면은 거의 90% 이상은 악한 일로 가요. 성서 자체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 잠언서의 문제들, 부자가 너무 많은 부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또 너무 가난하면은, 말한 대로 요새 생계형 그 절도나 생계형 어떤 범죄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유혹에 빠져요. 저도 뭐 지난 한 주 안에 집사람하고 대판 싸운 이유가 돈 때문에 싸웠는데, 끊임없이 싸우게 돼요. 집안에 분란이 생기고 뭐 이렇게 막 나쁜 말을 하게 되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우리 개인의 어떤 노력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가. 뭔가 우리는 내가 이번 주에 좀 가족께서 싸우고 돈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싸웠던 이유가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닌가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지.
제가 좀 세금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면은 우리나라가 그 전체 국내에 매기는 그 세율이 한 26% 정도 된다 그래요. 26%. 그러니까 우리 소득이 한 26% 정도 세금으로 매긴다 그래요. 근데 이 비율은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하고 비슷하대요. 세율이 전체 소득 중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상위 1%가 한 30% 정도의 그 세금을 낸다 그래요. 그리고 상위 10%가 우리나라 소득의 세금의 74%의 세금을 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40%의 국민은 세금을 전혀 안 냅니다. 그 왜냐하면 소득이 그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야 그러니 부자도 세금 굉장히 많이 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그럼 미국은 어떤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상위 10%가 한 82%의 전체 그 세금을 낸다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높죠. 그리고 상위 10%의 법인이 거의 한 94%의 법인세를 낸다 그래요. 우리 미국 우리나라 좀 반가 옛날에 부유세 논란 있을 때 그 정부에서 했던 얘기예요. 근데 선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위층들 세금을 많이 낸다. 통계적으로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진지 아세요? 맞아요. 간접세 비율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은 간접세가 10%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됩니다. 9% 정도. 우리나라는 전체 세율에서 간접세 비율이 몇 프로 정도인지 아세요? 53%가 간접세입니다. 53%가 간접세라는 것은 직접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세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혹시 오시다가 졸려서 커피 한잔 마셨다면 여러분 그 커피에 500원의 세금을 낸 거예요. 무엇을 뭐 음식을 사든 두부 생계용 두부를 사든 쌀을 사든 거기에 다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한 4배 정도의 간접세를 많이 내고 있어요.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에서는 저는 우리 미국에서는 정말 잘 먹었던 거, 우리 가난했지만 그 이유가 또 우리 해보미가 아빠 아보카도 좀 먹고 싶은데 아보카도. 아보카도 뭔지 아세요? 과일인데 아주 그냥 고소한 달콤한 고소해요. 우리는 못 먹어봤는데. 네. 한국에서 그거 사려면 아마 굉장히 비싸요. 보통 데 있지도 않고 굉장히 비싸요. 최소 뭐한 5,000원 이상 한 하나에 뭐한 10,000원 정도 빠야 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아보카도. 미국에서는 그거 뭐 쌀 때는 두 개 1,000원 보통 하나에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 너무너무 잘 그리고 어쨌든 뭐 성도들이 막 따다가 집에서 치즈 타다 갖다 좀 막 잘 먹고 근데 왜 그거 먹고 싶은데 야 우리 그거 사줄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산 미국은 기본적으로 먹는 데는 세금을 안 붙입니다. 먹는 거는 그러니까는 싸요. 여기보다 고기도 싸고 쌀도 엄청나게 싸고 쌀도 뭐 우리말한 20kg 이런 거 하나에 뭐 15불 10불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먹는 거는 정말 고기도 엄청 싸고 세금을 안 붙여 그리고 또 이제 공산품에만 캘리포니아는 9%를 세금을 간접세를 붙이는데 요 텍사스나 좀 잘 사는 주는 아예 세금 간접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의 세금 우리가 어떤 데는 좀 아주 비싼 거 사려면은 그 옆에 있는 그쪽으로 가서 사요. 왜 거기는 이제 세금을 안 붙이니까 10%를 싸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간접세가 아까 말했어요. 53%가 간접세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간접세는 부자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굉장히 불리한 제도고 부자들은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작년 대선을 끝나고 나서 대선 전에 삼성전자가 5천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추징. 여러분 추징이 뭔지 아시죠? 세금 내야 될 세금을 안 내서 그 세금을 더 내라고 이제 그 내야 될 세금 내라고 이렇게 해서 뺏긴 게 이게 5천억 원. 그 대표 삼성전자가. 그럼 삼성전자 하면 세계에서 그냥 뭐죠? 아이패드과 그 애플의 그 저기 뭐야 아이폰을 누르고서 지금 1위가 된 그 회사인데 그 영업이익이 뭐 몇십억 억 달러 뭐 상당히 초월할 텐데 그 5천억 그거 안 내려고 아마 지금 밝혀진 게 그러니까 그거는 안 낸 것과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이 직속세 세금을 너무너무 안 됩니다. 세금을 낸다 할지라도 탈세, 절세, 지하로 숨기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미국 사람, 미국 부자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상상을 초월하죠. 적습니다. 여러분, 4대강 사업으로 22조 원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죠? 22조 원을. 다 그 토건 사업, 토건으로 다 들어가고, 그 대기업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320조입니다. 320조 중에서 22조면은 굉장한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개벌들은 재밌는 거는 자기들은 세금을 안 내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서 막 9호선도 그렇고 파이낸스 시티도 그렇고 그 수자원 공사도 그렇고 엄청나게 부정을 해가지고 그 돈을 다 가져가요. 역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서구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부자들이 돈을 세금을 막 70%까지 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돕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우리는 세금 그나마 그 적은 세금도 안 낼 뿐더러 탈세하고 할 뿐더러 그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든 좀 뜯어가려고 아주 안달이나 어떤 희한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성서의 말이 맞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부자가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 정말 불가능하다. 아니 그나마 있는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그 세금도 서구나 이런 데도 정말 그 작은 그 나라에서 그나마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이 탈세는 물론 절세 온갖 방법을 통해서 비리를 통해서 그걸 뺏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 싸운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서민이 삶이 깜빡해지는 거예요. 서구 유럽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실업자가 되면은 직업을 찾을 때까지 자기가 받던 임금의 90%를 실업급여로 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재교육을 시키고 실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요. 우리나라는 얼마 준지 아세요? 30%를 1년간만 줍니다. 그것도 고용보험에 가입됐던 사람에 대해서 주어요. 또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없으면 고용보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가 거꾸로 된 거예요. 서구에서는 없는 사람들에게 고용보험을 먼저 해주고 직업이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해주는데 우리는 직업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해주고 아니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방치를 해버려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한 700만 명 되는데 700만 명은 고용보험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월급도 많이 받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큼 가진자유로 되어 있는지 보험에서부터.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단발성. 예를 들면 지난 5년간 새누리당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이렇게 계획한 돈이 1조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그 열린우리당이거나 통합민주당이 한 1조 3천억 정도를 이제 5년 동안 우리가 지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1년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을 돕고 한 그 예산이 30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5분의 1밖에 안 된 스웨덴은 1년에 5조를 씁니다. 우리나라가 5년 동안 쓸 그 예산에 1년 쓴 거에 한 5배가 우리보다 5분의 1밖에 안 된 나라가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구는 그러니까 직접세가 한 90%가 직접세니까는 많이 번 사람들에게 많이 걷어서 그러다가 사회 전체 복지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등록금이 1천만 원 넘지만은 거기는 대학 수업 때가 다 무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은 방법은 지금 잘못된 조세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간접세를 정말로 서구처럼 한 10%로 낮추고 직접세를 올려야죠. 근데 우리는 좀 완전 거꾸로 돼 있고 거꾸로 돼 있는데 그나마 그 세금도 부자들은 기를 수가 안 되려고 그러죠. 삼성이 5천억입니다. 5천억. 다른 뭐 기업까지 앞으로 말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의 철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저는 성서적으로 정확하게 저는 말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무 가난해서, 저도 너무 가난해서 죄를 짓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좀 그 이상을 추구한다는 게 우리는 성서적이지 않다는 것. 우리 삶의 철학이 어떤 돈이 중심이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부자가 된 사람이 뭔가 뭐 정말 성과상조로 보이는 어떤 세계관,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공부의 목적을 그것으로 맞추는 것,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어떤 공정무역과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그리고 세금 이런 정책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도 어떤 정당이 어떤 후보가 정말로 이런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심을 갖는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가정에 뭐 경제적 문제 때문에 뭐 분란이 있고 한다면은 이게 예, 내 남편이 무능해서, 내 아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서 일어난 거구나, 그렇게 하고서 좀 상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